진주랑 미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빛이 날 수 있나. 아, 누가 여성 듀오계의 봄이 시작인 것 같아요. 새로운 시작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라. 아, 우리 저기 세훈 씨 어땠어요? 아니 진짜 그냥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무대. 그냥 그게 무슨 마이크. 아, 그게 마이크 달고 할 말이야. 와, 앞으로 나오게. 떨어지겠어. 떨어지겠어. 떨어져. 저 이유. 잘했어. 감기 걸렸나 와지랑아. 아, 저희 팀 에이스. 반갑습니다. 춤친놈, 춤친놈. 춤. 웃어야지. 저 안에 이가 시작, 이 치통이 있나? 아, 아니, 비염, 비염. 비염. 얘네 안 본 사이에 다들 무슨 이상한 관못 들어가지고. 태가 나죠? 어. 안녕, 주주. 안녕. 아가씨야. 우리 주주 아가씨들. 맹수리의 희망. 우리 맹수리의 기둥, 그치? 주주가 살아야 원탑이 산다. 주주! 너네가 잘 돼야 돼. 자, 여러분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맨날 탑! 원탑! 안녕하세요. 원탑! 완전 아이돌 같아. 우리 안녕하세요. 주주 시크릿이에요. 저희는 비밀이에요. 앉으세요. 비밀이에요. 자, 지금 일단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. 연습 시간 따로 빼가지고. 아, 이거 정말 뭐 눈물 날 일입니다. 지금 그 총 연습 시간을 보니까 거의 그 100시간을. 아, 진짜 어마어마하겠어, 어마어마. 맞아. 촬영 끝나면 진짜 집에 안 가고 바로 연습실로. 아니, 근데 진짜 3년 전에 한 것까지 따지면은 티탑보다 많이 연습했어. 아, 어떻게 보면 한 거죠. 네. 그 안무 영상 그 첫 부분 약간 앞에서 잠깐 봤거든요. 네, 네. 뒷모습은 진짜 연습생 같았어요. 뒷모습은 진짜 연습생 같았어요. 그러니까 도는 순간 모든 게 깨지죠? 깜짝 놀랐어요. 멋이 없어, 멋이. 아니, 그래도 미주 씨 베스트 3만 좀 뽑아주면 안 돼, 베스트 3. 베스트 3? 네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. 뭐야, 니나? 혹시? 근데 미주는 유병재 나타나고 우리를 본 적이 없어요. 맞아. 인터넷에서도 유병재랑 미주랑 약간 수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. 무슨 소리야! 아니야, 전혀 아니야! 미주가 오히려 병재 약간. 맞아. 아니야, 왜냐면 저희 춤 연습하고 있는데 원타 오빠는 잘 하고 있으려나 했는데 갑자기 미주가 언니가 병재 오빠 좋아하잖아. 갑자기 뭐야? 뭐야? 야? 응. 좋아하잖아. 내가 언제? 야, 근데 왜 여기에서 병재가 왜 주인공이냐 말이야. 진짜 경재 씨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. 좀 말가 되게 해봐요. 확실히 저랑 기싸움을 좀 하더라고요. 보이진 않는데. 미주는 몇 명하고 싸우는지. 아, 저는 약간 벗어나서 너무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, 병재한테 고마워요. 야, 너 지금 햇빛 때문에 완전 달걀 귀신 같아. 진짜. 하얗게 질렸어. 아, 정말. 아, 뭐 아이돌 메이크업 해달라 그랬는데 아까
병재가 저보고 왠지 데이한 게 왠지 데이. 점점 하얘지더라고요, 우리. 아니, 무슨 메이크업을 생철이 엔터 자체 평가 무대 날입니다. 아, 떨린다. 자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좀 보완할 상황, 네? 아,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.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끼리 한번 자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아, 네. 자, 먼저 그 주제 밤이 무서워요. 가서 무대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. 아, 네. 파이팅! 아가씨들. 네. 자, 그러면 드디어 우리 JS엔터의 우리 자랑 주저 시크릿 밤이 무서워요. 박수! 댄서 선생님들도 오셨네. 진짜 데뷔하는 것 같은데, 진짜. 껌 씌인다. 야, 껌 물었다. 어, 껌. 아, 떨릴 것 같아. 떨려. 우린 춤만 춰도 떨리는데. 본인들 노래잖아. 화이팅! 주주 화이팅! 화이팅! 주주 시크릿! 2주 안에 만들어낸 거. 진짜로, 리얼타임으로, 예.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진주랑 미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빛이 날 수 있나. 아,
누가 여성 듀오계의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시작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. 아, 우리 저기 세훈 씨 어땠어요? 아니 진짜 그냥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그냥 무대. 그냥 그게 무슨 마이크? 그게 마이크 달고 할 말이야. 그냥 무대였던 것 같아요. 할 거면 한 명씩 해. 여덟 명이 한 명. 한 명밖에 안 했어요. 아, 그냥 음방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그냥. 아니 근데 그냥 진짜 그래서 저는 팬이 됐어요. 지금. 와. 야, 그러면 팬클럽 활동 하실 거예요? 아니요. 좀 많이 바쁩니다. 내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원탑 친구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는데 네. 이 친구가 멘트가 영양가가 가득 차 있어요. 아 그래. 사유리 좋아. 근데 저쪽은 영양가가 1도 없어.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왜 어린 놈의 자식이 사과하지 마. 어머니 자식이에요. 이 친구도 누구가 진행하고 그래요. 진행은 해요. 대단히 반갑습니다. 뭐 합니다. 미안해요. 아니야. 아 우리 저기 병진은 어땠어요? 일단은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보였고. 엄마 해라. 나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. 네가 해. 야 유병도 너도 결정해.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. 야 진주 봐. 봐봐 언니가 오빠 좋아한다니까. 잘해봐. 3명. 뭘까? 야 가. 결정한답니다. 자 앞에 봐주시고. 근데 전혀 궁금하신 것 같다. 난 저걸 준비했다라고 자기가 갔잖아요.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. 안 돼. 자 우리 안 돼. 안 돼, 대표님! 가보라고! 아, 우리가 먼저 할 걸! 가자! 말고 우리가 먼저 했어야 돼! 야! 먼저 해야 돼! 아, 진짜! 근데! 자, 지금 최종 평가라고 세신 바 신고 왔죠? 짜증나, 진짜! 촌스러워라! 자, 렛츠고! 오빠 하이트 보여줘! 보여줘! 왕년의 양아치 보여줘! 이거를 드디어 하게 되는구나. 하든 하네. 진짜 마지막에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. 내가. 야 거짓말 이거 처음에 대기할 때 약간 생각 계속 났어. 그치 나지. 3년 전에 그 막이.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은 계속 평생 찝찝했을 것 같은데. 여기 남아 있지. 뭔가 않겠네.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. 그래,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 진짜. 와 진짜 3년 만에 세상이 공개되네요. 야. 오케이, 렛츠고, 렛츠고! 원탑 보여줘! 자. 보여줘, 가보자고! 아, 지금 저기 안무팀 프리마인드도 그렇고 다 우리를 보시잖아. 그러니까 다섯 개 다 보고 계셔. 아, 프리마인드 가요! 아니, 쌤, 왜 우리 가요? 가면 안 돼요? 아니, 쌤, 보세요, 방송으로. 아니, 쌤, 왜 우리... 다 끝났으면 집에 가요! 아, 제발! 하자. 하여튼 우리 화이팅 하자, 손 모아서. 네. 아유, 합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가자! 우리 넓게 쓰는 거 잊지 말고요. 네, 자, 화이팅! 야, 우리 떨리지? 야, 떨리지? 어, 미치겠어. 그니까, 진짜 떨려, 갑자기. 미치겠어. 나 다시 데뷔하는 것 같아. 3년 만에 세상에 공개하는 원탑의 평가 무대! 투자탑, 원탑, 선수 있어! 이 삶의 일매일 every day야 내 맘
자리로 너를 너무 예뻤어 널 만나 기뻤어 하지만 넌 나와 달랐나 봐 어? 널 잊고 사는 일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It's like 매일 매일 everyday yeah. 내 맘이 아파오는데 답답한 맘을 네가 알리잖아 It's like 매일 매일 everyday yeah. 넌 다 슬퍼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와, 앞으로 나오게. 떨어지겠어. 떨어지겠어. 떨어져. 되게. 와. 아. 우. 아. 아, 뭐야. 웃어요. 뭐야, 마지막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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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너희 탔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잘했어. 맛있지? 맛있지? 광희야 너무 좋았다. 일단 어때? 너무 맛있었어. 어 제법입니다. 맛있다. 한번에 엄살이었네. 그냥 원래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. 그걸 아니야. 와 진짜 고생 많이 했네. 아 고생 많이 했어. 고생 많이 했어. 내가 내 마음 좀 줄게. 아 너무 아쉽다. 한번 더 하고 싶다 그지? 아 아쉽다. 나 멋있게 봤었는데. 오늘 다행이다.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무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네, 약간 제가 보였거든요. 아, 근데 노력의 흔적이 보이더라고. 아, 진짜 노력의 흔적. 감사합니다. 방송 선생님도 감탄했어, 내가 봤어. 아, 사실은 이게 진짜 저희 프리마인드에서 짠 안무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아, 진짜 웬 인연이래? 근데 이게 진짜 스텝도 많고 점프도 많잖아요. 가르쳐주신 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. 네, 우리 나름은 이게 좀 웃자고 우리끼리 네. 진짜 재밌게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거지만 아, 우리가 3년여 동안의 코로나 시국에 어떤 뭐 휴지기 아닌 휴지기와 어떻게 보면 좀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이런 그 기회와 무대가 주어지니까 아, 더욱더 열심히 정말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JS 대표이자 여기 저 원탑의 멤버로서 아 이제 좀 뭉클합니다. 네. 아, 맞아요. 뭉클하다. 근데 걔 중에 꼭 진짜 자폭 당한 애가 한두 명은 있더라. 아, 있지, 있지. 그러지 않아. 근데 그 멋이 있어야 돼. 입덕 멤버가 있어. 아니, 근데 그 입덕 멤버 타고 들어와요. 네, 맞아. 기억했나? 위즈가 동작을 기억하는데, 지금. 무슨 동작? 나 눈물. 어머, 시험 성공했다. 주주를 따라했어요, 주주. 자, 일단 우리 주주 시크릿과 저희 원탑까지 여기까지. 아이고. 아이고.